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치열한 럭비 대회가 이곳 전남 강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이곳 전남 강진에서 오늘은 전 국가대표팀 감독 박기행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대통령기 대회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전통 있는 국내의 큰 대회죠? 네, 그렇습니다. 강진에서 지금 9회째 들어가고 있고요. 27회인 만큼 그 우리나라 그 중고 대일반이 많은 팀들이 참가하는 큰 대회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결승전을 여러분들께 중계해드릴 예정인데 시간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25분이고요. 고등학교는 30분, 대학 일반이 40분, 하프타임 각 10분씩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먼저 첫 경기는 성남 서중학교와 양정중학교의 결승전인데요. 중등부 결승전 아주 치열한 양팀의 승부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양정중학교가 그 올해 첫 대회에서 충격을 기념해서 우승했고요. 두 번째인 대전 충무기 대회에서 성남 서중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 우승팀이 대통령에서 결승전에서 만나서 아마 그 빅게임이 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중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일반부까지 치열한 럭비의 결승전 저희가 양팀 감독들을 잠시 만나보신 이후에 잠시 후에 본 경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 강호로서 대통령기 우승도 넘보고 있습니다. 양정중학교 최재열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감독님 바로 어제 이제 경기를 펼쳤었는데 오늘 휴식 시간까지 좀 선수들이나 감독님 입장에 조금 체력적인 부담이 없지 않았나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예, 그 충분히 그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고요. 저희는 그 모텔에서 자는 게 아니라 그 학교 그 펜션 같은 데서 그 코치 선생님이나 이제 감독 선생님이 충분히 이렇게 그 회복 훈련도 많이 시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결승전 상대인 성남서중학교도 만만치 않은 이제 중등부의 강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감독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허드 플레이가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그 허드 플레이에서 이렇게 그 몰 같은 몰이나 라크로다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를 많이 수비하는 걸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보편적으로 아직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많이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사실 이제 결승전이지 않습니까? 예. 이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선수들에게 조금 우승의 혜택을 미리 약속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기게 되면은 그 양정 중학교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 그 아이들 이제 진도 쪽으로 불러가지고 그 식사랑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끝나면 저희는 바로 진도로 가고 지면 이제 서울로 가야죠. 저희가 양정중학교가 진도로 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정중학교 최재열 감독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 자존심 성남서중학교가 이번에도 대통령기를 넘보고 있습니다. 성남서중학교 김성준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바로 성남서중이 바로 어제 경기를 치렀는데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선수들에게 따로 휴식 시간에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 어제 경기 준결승 경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지치고 좀 잔부상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어제는 경기 끝나고 바로 휴식을 가졌고요. 휴식 가지면서 경기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랬던 오늘 결승전에서 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휴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휴식 시간에도 오늘 경기에서 강조할 부분, 지난 경기에서 아쉬운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선수들에게 했던 얘기 어디 한번 시청자분들에게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럭비라는 종목이 혼자 하는 종목이 아니고 저 12명이 한 팀이 돼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량보다 팀의 기량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플레이보다 좀 희생하고 저희 팀을 먼저 생각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팀 플레이를 위해서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결승전인 만큼 이제 우승 공약을 당당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준 학생들을 위해서 저 우승한다면은 저 성남 서중으로 복귀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삼겹살 한번 쏘겠습니다. 네. 삼겹살을 네.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님도 기쁘게 먹을 수 있게 저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서중학교 김성준 감독 만나봤습니다. 여기는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남 강진 럭비 하멜 럭비구장입니다. 자, 강진 정말 멀리 왔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저희가 오프닝 때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양정중학교가 충무기도 우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오프닝 그 멘트 때 그 양정종 학교가 준우승 또 정원선이 우승이라고 했었는데요. 양정종 학교가 올해 그 전국 대회에서 두 개 대회에서 우승한 강팀입니다. 자, 먼저 성남서중학교 김성준 감독이 꼽은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프로팍 승천, 후커 김현진, 프롭 김상원, 로크 김경태, 로크 이용민, 플랭커 박준성, 플랭커 강민수, 넘버에 김지혜, 스크럼 하프 위대한, 그리고 SO의 이정민, 그리고 윙의 조우진, 그리고 센터의 유현우, 센터의 곽진민, 윙의 박광준, 그리고 풀백의 박준호가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라인업 뭐 저희가 지난 충계리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인제 같은 경우에 이 백넘버가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학교는요, 그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는 그 15명이서 게임을 하지만 중학교는 이제 12인제로서 네, 경기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에 맞대응하는 양정중학교 최재열 감독이 꼽은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프롭 서예찬, 후커 이승재, 프롭 이효환, 로크 이기수, 로크 신현수, 그리고 스크럼하프 이현, SO 박찬혁, 윙 하혜민, 그리고 센터백 이승은, 센터백 장준범, 윙백 이철민, 그리고 풀백의 윤영민입니다. 자, 이 양정중학교의 선수들 면면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강력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학교 선수답지 않게요, 그 신장 측면에서도 좋고 스피드도 굉장히 그 뛰어난 팀이거든요. 네. 그 워낙 또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1번서부터 12번 선수들이 누구 하나 남아날 데 없이 그 좋은 선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계리그 전 충무기대회를 우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성남서중 입장에선 양정중학교를 맞부딪히는, 결승전에서 맞부딪히는 게 충무기 대회에 대한 리벤지 매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정중학교는 이제 계속해서 우승, 올해의 우승 기록을 계속해서 쌓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빨간색, 검정색과 주황색 유니폼의 양정중학교,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 유니폼의 성남서중학교입니다. 양정중학교의 색깔은 아주 강렬하고 또 전통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약간 상대편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성남서중 입장에서는 그 충무기, 네, 서륙전을 하는 그런 그 경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워낙 그 덥지만 그래도 그 중학교 선수들이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집중력 있는 게임을 하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앞서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등부 같은 경우는 전후반 시간대가 가장 짧은 경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5분 10분 하프 타임이고요. 자, 먼저 홈팀의 입장인 성남서중학교의 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깨 동무하는 것도 아마 미리 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것도 어떤 그런 이 협동심에서 그 하는 그런 어떤 그 세레머니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사실 워낙 이제 팀워크가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이런 화이팅 자세나 또 선수들이 이런 교가 혹은 이제 국가를 대표할 때 또 이제 국가가 나올 때 아주 진지한 모습을 많이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럭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국가대표 시절 때 그 애국가가 나왔을 때, 네, 가슴이 그 뭉클하면서 그 끌어오는 감정을 억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렇죠. 또 그 중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교과가 나오면 아마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이제 방금 국가대표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에 나가서 그 애국가를 들으시는 감정이 조금 더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그 가슴에 그 태국 마크를 달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거 국가관이 그 새롭게 그 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웨이 팀의 입장인 양정중학교의 교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양정중학교와 전통 있는 어떤 거 삼각형에 대한 거 세레머니가, 네, 굉장히 보기 좋죠. 그렇죠. 조금은 강한 의지를,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보이고 있는 양정중학교. 저희가 앞서 이제 최재열 감독을 잠시 만나봤었는데 인터뷰 때도 공개했다시피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이제 선배들이 진도에서 파티를 마련했고 패할 경우에는 그대로 서울로 직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약에 선수들에게 큰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네, 그렇습니다. 그 최재열 감독이 부임한 이래, 네, 그 사실 그 우리 그 저 럭비에서는 그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감독이 선수를 처음서부터 그 이 뽑을 때
좀 기량인 신체적으로 좋은 선수들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그 최재현 그 감독 선생님이 대단한 그 열정을 갖고 선수 복원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양정중학교가 조금 더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면 그에 비해 성남서중 같은 경우에 또 스피드에서 약간의 강점이 있는데요. 그렇죠. 성남서중도 과거에 그 우승도 많이 했고요. 그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연간 그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명문 학교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그 심판의 그 김철근 선생이요. 그리고 주심의 배상훈 최한식 선생님이 고생하시겠습니다. 이번 때 총 9개의 중등부 팀이 참가해서 치열한 경기 결과를 펼치고 그리고 이번 결승전에는 성남 서중학교와 그리고 양정중학교가 이곳 마지막 결승전 무대에 정남 강진 하멜 럭비구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결승전이다 보니까 바로 어제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조금 더 비장하고 또 승리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학교 어린 선수들이 어저께 그 준결승하고 오늘 그 결승한다는 게 사실 그 무리는 있습니다. 네. 경기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곧바로 이제 결승을 하는데요. 네. 그 선수들이 좀 그 시합 도중에 그 또 날씨가 워낙 덥지 않습니까? 네. 그 부상을 안 당하고 좀 경기를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남 서중학교는 준결승에서 광주 무진중학교를 맞이해서 34-10으로 승리를 거뒀고 양정중학교는 준결승에서 연수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43-3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만큼 준결승이 바로 어제 경기 계속해서 이제 박경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요한 부분은 결국 체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어떻게 본다면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성중학교는 예선전을 거쳐 그 배재중학교, 연수중학교 강팀하고 붙어서 올라왔고요. 네. 반면에 그 이 예선전에서는 그 성남서중은 좀 쉽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것이 큰 작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간에 그 오늘 게임은 날씨하고 자기만이 그 어떤 그런 강한 그 이 집중력 갖고 게임을 해야만이 팀이 그 승리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성남 서중의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긴장된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제 킥오프가 된다면 경기는 선수들이 아주 눈빛이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킥오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노컨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럭크. 럭크 했고요. 다시 센터 쪽으로 박승천. 지금 프로 박승천 선수가 그 라인업 참가해서 그 패스하는 네 경우가 있었는데요. 보기 드문 장면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럭크된 상황.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어떤 공간 활용을 이용한 공격 패턴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럭크 형성이 됐고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라인 디펜스를 양정중학교가 잘 지키고 있다 보니까 성남서중이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양정중학교가 디펜스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지금 이제 성남서중 선수들이 지금 서서 패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나가면서 공간을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들어가 봅니다만 다시 한번 잡힙니다. 그 테이크다운 한 다음에 볼 놓는 동작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오른쪽이 하지만 수치적으로 양정중학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오픈플레이 하면서 좌우로 움직이고 됐거든요. 다시 한번 럭크. 럭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중등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기본기에 있어서 조금 더 착실한 선수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지금도 이제 태클 후에 그 서 있는 그 디폴러가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점에서 그 페널티킥이 주어졌거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럭비가 과격해 보여도 이 규칙만큼 엄격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큰 부상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에서 이제 좋은 찬스인데요. 여기서 잘 들어갔습니다. 한 명을 이겨내고 두 명의 태클. 자, 정확하게 트라이 여부가 궁금한데요. 아, 트라이가 선언됐습니다. 그 전에 박승천 선수가 그 락크에서 그 백라인에 참가해서 그 웨이트 좋은 신장을 막급 발휘를 해서 트라이버 성공을 시켰거든요. 자, 시작부터 킥오프를 담당했던 박승천이 중앙에서 공을 배급하는 역할을 해주더니 이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지금 양정중학교 선수, 성남서중 선수들이 몸 움직임이 네. 예선전 같지가 않거든요. 킥을 준비하고 있는 박승천. 자, 타격 포물전 킥. 각도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박승찬이 성공한다면 점수가 7대0으로 벌어집니다. 그게요. 키카가 전문 키카가 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포지션도 그 프로빈 박승현 선수가 이제 키카를 하거든요. 박승찬 컨버전 킥 오른쪽으로 빗나가면서 실패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첫 번째 트라이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점수는 5대0 앞서 나가는 성남서중학교입니다. 대단합니다. 스크럼도 짜야 되고, 그렇죠. 또 킥도 해야 되고, 또 백라인에 서서 그 SO 역할도 해주고, 또 본인이 또 트라이도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두 명의 태클을 이겨내고 마지막은 본인의 힘으로써 이겨내면서 트라이한.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9번, 10번 선수들이 푸싱이 좋았습니다. 네. 그 푸싱이 했기 때문에 그 밀고서 트라이가 됐거든요. 여기 저렇게 서포트 해주는 선수들이 많은데 팀워크도 좋아지고 좋은 트라이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리스터 킥어 킥도 좋았고요. 킥을 가져갔었고요. 완벽한 러크 형성을 해야 됩니다. 러크? 저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폭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른쪽 본인이 직접 노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러크. 자, 정확한 테이크다운이 중요했고요.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 양정중학교. 지금 서포트 해주는 게 조금 늦거든요. 조금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성남서중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 지금 양정 스피드로 스트라이프 해봅니다. 라인을 뚫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하지만 뒤쪽에서 태클. 자, 서포트하는 사람이 조금 늦었는데요. 아,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죠. 전진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아, 지금 이제 볼론 다시 한번 양정중학교에 넘어갑니다. 지금 턴오버 됐고요. 양정중학교 센터 라인 쪽에서 다시 한번 자, 러크. 반대쪽 공격 좋았습니다. 자, 오른, 지금 오른쪽에 수적으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갔는데요. 저 11번 그 윤영 선수가 굉장히 그 웨이트가 좋고 신장이 스피드가 좋거든요. 그렇죠. 자, 저 버튼의 힘을 한번 보십시오. 힘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 오른쪽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나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멘트를 끌어주면서 아. 자, 앞으로 내어줬는데요. 아, 지금은 스로우 포워드가 선언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노콘을 했거든요. 네. 아, 지금 그 양정학교 4번 저 이규주 선수가 그 상대방하고 이제 접촉이 있으면서 그 볼을 두 손 갖다 완벽하게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중학교 선수이다 보니까 한 손을 잡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볼을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그 상대방하고 부딪혔을 때는 두 손을 잡고 정확한 패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스크럼이 형성되겠습니다. 자, 노콘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스크럼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중학교는 그 다섯 명이 그 바인딩하고 스크럼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볼 투입권은 성남 서중이 투입하게끔 되어 그렇죠. 있고요. 자, 지금 성남 서중 강민수 선수가 신발끈을 묶고 있는 관계로 잠시 이제 스크럼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시합 스파이크권이 풀어지면요, 풀어줄 시간이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스크럼도 그 레프리의 콜과 함께 그 3단계로 그 스크럼 형성을 하게끔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볼 투입 박준성 볼 투입도 정확하게 가운데를 집어넣는데 지금 턴오버 시켰고요. 양정중학교입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자 바깥으로 나가면서 좌우 움직이 좋았습니다. 자 개인기 라인이 좋은데 왼쪽에 스피드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돌파 정확한 태클이 필요한데요. 아 뒤쪽에 서포트가 좋았죠. 아 패스 좋았고요. 여기서 이겨내면서 그 위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지금은 골에서 트라이 그렇죠. 직전에 노콘을 했어요. 지금 트라이 라인 바로 직전에 완벽하게 뚫려 있었습니다만 노콘이 선언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라이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상태에서 아. 두 손을 잡고 트라이를 했는데 아 정말 안타깝고요. 그 반면에 성남서중 선수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 타클로서 그 저지를 했는데요. 아, 디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이민 선수의 아쉬워하는 얼굴 장면과 함께 이 위치 스크럼이 형성되겠습니다. 볼 투입권은 성남서중학교. 네, 지금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키우로서 그 위험 지구에서 벗어나야 그렇죠. 됩니다. 아, 지금도 스크럼이 밀리기 때문에 다시 또 턴오버 됐거든요. 자, 이 스크럼을 지금 두 번째 가져가지만 볼 투입을 다 당담했었던 성남서중이 전혀 공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스크럼에서 볼 투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 힘을 다섯 명이서 합축적으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 자, 좌우 움직임이 좋았고요. 다시 이번에 센터 쪽을 노려봅니다. 강한 태클. 자, 유영민 선수가 움직임이 좋거든요. 유현우가 다시 하프가 재치 있게 패스를 잘했습니다. 이 패스 센스가 확실히 좋은 양정중학교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서 트라이가 선언됩니다.
이번에는 트라이 라인 안쪽에 정확히 트라이를 시키는 양정중학교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그 스크람 때 그 양정중학교 보드가 볼 팁과 동시에 푸싱해서 턴오버 시킨 다음에 오픈 플레이에서 또 하프가 재치 있게 반대쪽으로 패스를 해가지고 트라이하고 연결을 했거든요. 네. 자, 신현수 선수의 멋진 트라이 그리고 멋진 세레모니까지 함께 있었던 이번 트라이 장면 그리고 컨버전 킥까지 양정중학교 쪽에서 또 컨버전 킥도 아주 좋은 위치를 당담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가까운 위치에서 컨버전 킥을 통해서 추가 득점을 노리고 있는 양정중학교. 또 윤영민 선수가 킥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킥커는 유현우입니다. 이 결승전 무대에선 컨버전 킥 하나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컨버전 킥이 트라이 후에 그 보너스 키로서 그 2점이 더 주어지거든요. 네. 지금 이제 7대5로 양정중학교가 이제 앞서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윤영민 선수가 컨버전 킥을 성공하면서 점수는 7대5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역전에 성공한 양정중학교 뭐 한 번씩의 트라이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성남서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이 스크럼에서 있어서 두 번 모두 턴오버를 했다는 거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스크럼 에서 그 턴오버 됐다는 게 그 훅과하고 스크럼 볼 투입하는 스크럼 하프하고 네. 이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아, 그 볼로 있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하이민 선수가 트라이 라인 앞쪽에서 놓고 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성남서중학교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양정중학교에서는 상승세거든요. 지금 트라이 그렇죠. 후에 움직임도 좋고요. 킥으로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한 번에 길게 킥 좋았습니다. 킥이 되면서 공간을 생각보다 많이 열어놨는데요. 네, 지금도 킥을 차려야 되는데요. 자, 성남서중 왼쪽으로 성남서중 본인 직접 돌파. 세 명의 태클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네, 다시 한번 러크. 윤호 선수가 움직이는 것 같고 아직 러크된 공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금만 나와주세요. 아, 여기서 턴오버가 됐는데요. 양정중학교 재치 있게 페널티킥에서 양정중학교 3번 그렇죠? 그 이완 선수가 퀵플레이를 했거든요. 이완이 페널티킥 자 패스 좋고요. 빠르게 시작을 했고 그 결과를 지금 아주 좋게 가져가고 있는 양정중학교입니다. 아, 정확하게 라크 좋았습니다. 그 하프가 빨리 패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센터 쪽 다시 한번 태클. 아, 공간 활용 좋았고요. 아, 굉장히 움직임 좋습니다. 그렇죠. 양정중학교에서 오른쪽 아 지금도 아, 패스를 줘야 되는데 조금 욕심이 좀 그렇죠. 지나쳤네요. 그러면서 몸의 중심이 무너졌었는데요. 하지만 공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양정중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점수 12대5. 트라이 성공 이후 분위기를 계속해서 살려나갔던 양정중학교 이철민이 트라이 두 번째 거리 성공시킵니다. 지금 양정중학교 그 하프 이현 선수가 재치 있게 그 넓은 쪽 공간을 패스를 하면서 패스를 해도 쉽게 트라이가 됐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실수를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네. 저 반대쪽으로 패스하는 것과 동시에 오픈 플레이에서 지금 득점하고 연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재치 있고요. 자, 선취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갔던 팀은 성남 서중이지만 양정중학교가 트라이를 연속 두 번 성공 그리고 컨버전 킥을 두 번째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곳이 그 먼 위치지만 네.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도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키커도 아주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먼 거리에서 컨버전 킥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 성공은 못했지만 그 킥에 대한 어떤 능력은 굉장히 좋군요. 그렇죠. 자, 이 장면에서 두 번째 네, 트라이. 그렇습니다. 재치 있게 7번 그 이철민 선수가 트라이 성공했는데요. 그 전에 그 스크럼 하프가 재치 있게 반대쪽으로 패스를 해서 오픈플에서 득점하고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트라이 후에 리스타트 킥업은 그 드롭 킥으로서 그 하프웨이 라인에서 한 볼이 그 10m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10m 라인이 이제 점선으로 하프라인 바로 뒤쪽에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킥 좋았고요. 자, 지금 그 킥한 후에 성남성주 선수들이 그 디펜스 치는 게 지금 늦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에서 두 명의 태클. 자, 늦으니까 지금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지금 여유 있게 이제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남 서종 선수들이 킥하는 후에 디펜스를 좀 빨리 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인아웃 그리고 포인트의 권은 성남 서종학교입니다. 자, 터치가 됐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라인아웃 형성이 이루어졌고요. 라인아웃 형성은 그 인원수에 따라 수치가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네. 저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게임이 그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스크럼 두 번과 라인아웃 모두 턴오버가 된다면 성남 서중이 오히려 정말 위축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유 있게 패스를 하면서 정확한 럭커와 그 볼 배급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센터 쪽. 자, 지금도 성남 서중 디펜스가 오른쪽에서 공간 좋습니다. 없거든요. 한 명의 태클. 마지막에 상호작용 4번 선수가 옆으로 패스했으면 손쉽게 득점왕을 연결할 그렇죠.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두 명의 태클을 이겨내고 자, 지금 9번 장면 그리고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주장 이승우 선수가 트라이와 성공을 했습니다. 앞서 이기수의 트라이기 찬스가 있었습니다만 잘 막아냈던 성남서중학교 하지만 아직은 이승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승의 트라이 성공. 지금 그 충기에 대해 그죠 충무기 때보다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기량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저 그 패스하는 타임이나 또 움직임 타이밍이 그 여유 있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역시나 이번 컨버전 킹 또 윤영민이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정 반대편 두 번째 컨버전 킥과 정 반대 방향에서 킥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이 위치도 마찬가지로 조금 각도상으로 어려운 위치에서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킥은 이제 다소씩 멀지만 자신감 있게 그 임팩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윤영민 이번에는 조금 방향이 빨리 꺾으면서 이번 컨버전 킥은 실패하지만 점수는 17-5로 앞서 나가는 양정중학교입니다. 자, 여기서 이기수가 태클이 당하고 나서도 침착하게 뒤쪽에 있는 이승훈까지 공이 가는 과정이 아주 좋았어요. 네, 이승훈 선수가 성남 서중 디펜스에 들어오는 그 태클러를 그 한 팔 넣어서 저지를 시킨 다음에 그 트라이하고 성공을 시켰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자, 반대로 성남 서중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세 번의 연속 트라이 허용이 조금 위축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킥과 디펜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태클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남 서중 선수들도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기다리는 것보다 나가면서 태클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범위에 다소 미흡하거든요. 역시 다시 한번 공간을 킥으로서 풀어보는 양정중학교. 자, 양정중학교 7번 박정혁 선수가 그 공간을 이용한 롱킥. 네. 그런 후에 이제 터치가 됐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킥 능력도 좋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성남 서중이 비슷한 작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공간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라인업 형성이 됐고요. 워낙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선수들이 쉴 때마다 꾸준히 수분 보충을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지금 워터 타임으로 해가지고 1분 동안 그 선수들을 물을 그 수분을 보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땀을 많이 흘린 만큼 그 선수들이 물을 많이 그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 타임 시간을 이제 주어진 거거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폭염주의보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야외 활동 자제 문자가 날라오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 이런 날씨일수록 선수들이 어떤 거는 강한 심령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은 또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또 레프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이드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선수들한테 그 활기를 할 수 있게끔 또 응원 메시지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렇죠. 이번 라인아웃에서는 턴오버를 당하지 않고 자, 그대로 공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 서중학교. 패스 좋습니다. 뒤로 자, 한 명이 트릭을 쓰면서 뒤에. 스윙 패스가 좋았고요. 자, 이번에 태클을 이겨냈고요. 좋습니다. 재치 있게 다른 움직임도 좋고 이 패스 타이밍이 조금은 더 빨라지고 있는 성남 서중학교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럭크. 럭커 된 다음에 패싱. 지금 혼자서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잘 뚫어냈는데 한 명 더, 두 명째. 여기서 태클. 다시 한번 럭크. 자, 김성현 선수에 대한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저 업사이
됐거든요. 레프리가 지금 어드밴테이지를 적용하고 있어요. 적용했기 때문에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고 혼자서 저렇게 바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번에는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이겨내면서 그대로 트라이. 아직 트라이 라인 넘지 못했어요. 아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태클 후에 태클다운 한 다음에 성금서중 5번 이용민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급볼을 다시 심은 다음에 트라이하고 연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트라이 라인 바로 앞쪽에서 다시 한번 태클을 당하면서 사실 이대로 또 공격권을 넘겨줄 뻔했습니다만 이 서포트 되어 온 선수가 결국 도와줬기 때문에 이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금서중 10번 이정민 선수가 탈 직구에서 지금 이게 태클을 해도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태클 다운 했을 때 그 패스한 타이밍이 좋았고 그렇죠. 또 5번 이용민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간 게 트라이 찍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정민의 돌파가 좋았고 그리고 뒤쪽에서 이용민의 서포트까지 좋았기 때문에 이 트라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럭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볼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좋은 찬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컨버저 킥 또 첫 번째 컨버저 킥을 담당했었던 박승천이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쉬는 타임 때는 성남서중 선수들이 서로 상황의 장단점을 빨리 파악해서 서로가 이게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각도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컨버저 킥은 실패. 점수는 17대 10. 추격을 시작하는 성남서중학교입니다. 일단은 양 팀 선수들이 분위기를 탔을 때마다 트라이를 성공시켰다는 점 확실히 양 팀 모두 기량이 뛰어난 중등부 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서중도 언제든지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고요. 네. 뭐 양년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스코어가 그 17대 10으로 한 트라이 싸임이거든요. 그렇죠. 한 트라이가 결승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한 번의 컨버전 킥조차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결승전이라는 무대입니다. 네, 더구나 그 날씨가 굉장히 무덥지 않습니까? 네. 그 또 날씨하고 또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리스타트 킥을 했고요. 정확한 킥. 다시 한번 킥업. 정확한 위치. 좋은 위치에다 줬습니다. 자, 성남서중 12번 선수가 저 무리에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힘들 때는 지속적으로 우선 확보를 한 다음에 선수들이 숨을 돌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도 타임 좋았고요. 패스 왔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공간 좋았고요. 좋습니다. 아 스피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상하 움직임도 좋습니다. 태클 다시 이겨냅니다. 좌우 스와브 쓰는 페인팅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공간을 많이 열어놨던 돌파 하지만 이대로 턴오버. 마지막에 그 볼로는 그 이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노크해서 카운터 어택을 좀 당하고 있거든요. 자 왼쪽으로 그대로 역습을 도전하고 있는 양정중학교 그 사이를 끌어냅니다. 양정중학교 먼 거리 아무도 막는 자가 없습니다. 이대로 트라이. 역습의 정성을 보여주는 듯한 양정중학교 이번 트라이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이철민. 자 양정중학교 이철민 선수 포지션이 윙이거든요. 네. 신체력은 뭐 자가만 하지만 굉장히 스피드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 움직임도 좋고요. 또 성남서중 선수들이 좋은 찬스를 기회를 그 자그만 실수로 노콘을 위해서 또 그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정중학교가 그 턴오버 시킨 볼을 카운터 어택으로서 50m를 독주해서 지금 트라이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 중학교 기장 이상으로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습 나오 역습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성남서중 요 패스 타이밍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요 좌우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아무리 빨리 돌려도 지금은 이철민 선수밖에 나오지 않는 정도로 이철민 선수가 달리는 그 뛰는 모습이 그 야생마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정도 좋고요. 자 점수 22대 10 그리고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윤영민. 이번에는 윤영민 선수 입장에선 앞선 두 번의 컨버전 킥 미스를 많이 할 만큼 좋은 위치입니다. 네, 표정이 좀 여유 있는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컨버전 킥을 성공하면서 양정중학교 점수 차를 더 벌려놓습니다. 지금은 윤영민 선수의 킥이 거의 주차장까지 날아갑니다. 네, 그 센터 포인트에서 그 독주가 났기 때문에 그 컨버션 킥을 찰 수 있는 좋은 위치에다가 트라이를 성공을 시킨 다음에 지금 컨버션 킥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4대 15로 점 차이가 지금 두 트라이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성남 서종이 지금 세 트라이가 그 공격을 인해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카운터 어택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 실수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성남 서종도 따라가는 트라이 이후에 계속해서 공격권을 살려 나갔었는데요. 네, 역배에서 14점 뭐 큰 점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킥 정확한 태클. 중학교? 지금 그 성남 서종 두 명이 태클 들어가도 자 왼쪽 춤에 다시 한번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이 태클도 이기는 거 마지막 태클. 이기준 선수 뒤쪽으로. 4번 선수가 움직임도 좋고요. 굉장히 부진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패스 왼쪽으로 본인이 직접 단독 돌파를 시도해봅니다. 그대로 트라이라인 안쪽까지 막는 자가 없습니다. 주인공 윤영민. 자 그 4번 이기준 선수가 그 리스타트 킥한 볼을 3미터 동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지금 유영민 선수가 트라이하고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에 또 하프가 그 러커 형성 포인트에서 빠른 그 패스로서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6번 그 이현 선수가 자 여기서 유영민이 여유있게 트라이 성공시키면서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자 성남 선수 그리고 태클하는 과정에서 완벽히 팔을 잡고 상대방을 정확한 태클로서 정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본인이 직접 성공한 트라이, 본인이 직접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윤영민. 왼발로 컨버전 킥 이번에도 성공시킵니다. 성공했습니다. 키카 임팩트 하는 순간 그 자세가 안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먼 거리라도 골과 연공을 시켰거든요.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지으면서 점수가 31대 10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저 성남 서종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파이팅을 갖고 그렇죠. 서로가 격려해주면서 또 집중력을 갖고 게임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두 번의 트라이 성공시켰을 때 장면만 상기한다면 성남 서중의 스피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요. 그럼요. 찬스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스타트 키고 왼쪽으로 정확한 태클.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양정중학교 3번 이완 선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태클. 그 컨택하는 그 이펙트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쓰러지지 않고. 왼쪽으로 패스 여유있는 이 패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간을 열어냈습니다. 다시 리턴 패스 열어냈습니다. 윤영민 굉장히 다시 한번 러클. 자 또 롱 패스를 줬어요. 그렇죠. 자 공간을 이용한 섀도우 플레이 다시 한번 러클. 무리한 공격은 오히려 이제 하지 않고 있는 양준중학교예요. 여유있는 좀 플레이하는 모습 다시 한번 러클. 라크맨드는 동작 이제 경기 종료 전반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패스. 지금 태클이 정확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성남서중학교인데요. 재치 있는 그 패스. 하프 이현 선수가 참 집중력이 좋습니다. 양정중학교가 추가 득점으로 더 벌려놓은 채 전반전을 마무리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레프리가 락커에서 그 백스 없어야 됐기 때문에 어드밴티지에서 그렇죠. 다시 턴오버 시켰거든요. 킥 플레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양정중학교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트라이를 다시 한번 성공시킵니다. 점수가 36대 10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 양정중학교에서 그 포인트에서 락커에서 나오는 볼이 한 테포 빠르다 보니까 그 성남 서중 그 백라인이 업사이 위치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드밴티지를 정했지만 전술적 지역적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다시 그 페널티킥 죽고 나서 그 12번 유영민 선수가 트라이에 성공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윤영민이 이번에도 본인이 성공시킨 트라이 그리고 컨버저 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버저 킥도 성공하면서 점수가 38대 10. 양정중학교 뭐 이제 점수도 점수지만 마지막까지 점수 차를 더 벌려놨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이제 최재열 감독도 아주 좋아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 서종 선수들이 그 타클을 하는 동작이 정확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여유 있게 좌우를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득점을 많은 실점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성남서중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점수 차이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득점에 두 번의 트라이 장면은 분명히 칭찬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살려낼지 이제 라커룸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메꿔나가고 오히려 더 이제 점수 차를 좁히는 부분 그렇게 본다면 역시나 후반전 초반에 언제 트라이가 나오고 언제 따라 붙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정중학교 그 하프 이현 선수가 볼 있는 데는 항상 가 있거든요. 네. 그 볼 라인 타이밍이 빠르다 보니까 미쳤고 성남서중 선수들이 그 디펜스 라인을 쓰기 전에 볼이 나다 보니까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백스에서 여유 있게 그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 많다 보니 득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전반전 아주 치열했던 승부 이제 후반전을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으로서 양정중학교의 대통령기 우승을 넘보고 있습니다. 양정중학교 이승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주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승전 무대에서 좀 긴장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솔직히 성남서중학교 뭐 몇 차례 이제 맞대결을 펼쳐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선수 조금 두려운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좀 두렵습니까? 저 9번 선수 위대한 선수가 지금 너무 그렇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9번으로서 이제 포지션적으로도 많이 겹치고 있는데 본인이 그 선수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피지컬이 더 좋기 때문에 저 힘으로 누를 겁니다. 아, 확실히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선 인터뷰에서 최재열 감독이 승리를 거둘 경우에 진도로 가고 질 경우에는 서울로 간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저 당연히 진도로 가고 싶습니다. 진도 가서 꼭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기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장으로서 선수를 독려하고 또 한번 각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 지금 너무 잘하고 올라왔으니까 결승전까지 화이팅하겠습니다. 이승훈 선수 그 분위기 이어가서 꼭 우승컵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중학교 이승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주장으로서 성남서중학교 대통령기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남서중학교 조우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연습만으로도 엄청난 땀을 흘리고 있는데 무더위에서 경기하는 거 조금 힘들지 않은가요? 네.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이런 체력 보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그냥 분위기 올리면서 화이팅 많이 넣는 거예요. 화이팅을 본인이 주로 넣는 스타일인가요? 네. 그렇다면 선수들에게 화이팅을 외쳐줄 때 그 자신감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뭐 화이팅을 선수들에게 외치듯이 뭐 성남서중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성남서중 화이팅. 조금 힘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크게 화이팅 해줄 수 있나요? 화이팅! 그 분위기를 꼭 이어가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경기 얘기를 해보자면 양정중학교는 정말 많이 몇 차례 맞부딪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중학교보다 성남서중이 확실히 강점이 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스피드요. 스피드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 주장으로서 이제 다른 같은 팀원들을 좀 알 텐데 어떤 선수가 가장 스피드가 빠릅니까? 센터 위대한이랑 풀백 유현우. 본인은 스피드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본인은 빠르지 않다. 그럼 스피드가 아닌 본인의 장점이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힘이요. 파워. 파워. 확실히 그렇다면 성남서중은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 분위기를 이어서 이 성남서중의 마지막 우승을 위해서 같은 팀 동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에 아쉽게 졌는데 오늘 꼭 열심히 해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 분위기 타서 반드시 성남서중학교가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저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성남서중학교 조우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에스토의 이정민 그리고 윙의 좋은 선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성남서중 입장에서는 그 충북이 그 서북전을 하는 그런 그 늦게 그 준결승하고 오늘 그 결승한다는 게 사실 그 선수들 좀 그 시합 보증이 선수들이 아주 눈빛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뜨겁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노커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럭크 했고요. 다시 센터 쪽으로 박승천. 지금 그 박승천 선수가 그 라인업 참가해서 그 패스하는 네.
됐습니다. 지금 차이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상태에서 두 손을 잡고 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요. 네. 약간 욕심이 좀 있었네요. 하지만 공의 돌권을 유지하고 있는 양동규 왔다. 다시 한번 왼쪽에 서프라이 성공입니다. 선수 12대 5. 트라이 성공. 이후 분위기를 계속해서 달려나가서 양정규가 또 이철민이 트라이 두 번째 서리스. 제가 옆으로 패스했으면 손쉽게 득점을 연결할 수가 그렇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두 명의 태클을 이겨내고 지금 두 번 장면 그리고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주장 이승우 선수가 트라이와 성공을 했습니다. 앞서 이기수의 트라이가 저렇게 바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번에는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이겨내면서 그대로 트라이. 아직 트라이 라인 넘지 못했어요.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태클 후에 태클다운 한 다음에 경문서중 5번 이용민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을 다시 집은 다음에 트라이하고 연결했거든요. 그렇죠. 좋고요. 굉장히 부진한 선수거든요. 자 패스. 왼쪽으로 본인이 직접 단독 돌파를 시도해 봅니다. 그대로 트라이 라인 한쪽까지 막는 자가 없습니다. 주인공 윤영민. 오 사모. 그렇죠.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양정규 학교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트라이를 다시 한번 성공시킵니다. 전부가 36분대 10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다시 전남 강진 하멜 럭비 구장입니다. 자 전반전 중등부 결승전 성남서중학교와 양정중학교의 후반전을 양 팀이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39대 10으로 양정중학교가 조금 큰 점수차로 앞서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38대 10 어떻게 본다면은 성남서중 또 럭비라는 이 과정 자체가 큰 점수차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8점은 이제 니트라인데요. 네 니트라이 니트라이라도 그 후반 가서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전반전에는 성남 성주 선수들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실수행위에서 그 턴오버 시켜가지고 이제 양정중학교는 카운터 같은 걸 했거든요. 네. 그 니트라이가 그 카운터 같은 한 된 네.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실수만 줄인다면은 그 후반 가서도 그 이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 이 후반전 첫 트라이가 성남서중학교 입장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하겠고 양정중학교 입장에서 이제는 디펜스 라인을 잘 구성한다면 성남서중이 오히려 더 초조해지게 만드는 그런 전술도 가능하겠어요. 글쎄 이제 그 38대 0이 38대 10이기 때문에 양정중학교 입장에서 이제 여유 있게 그 플레이를 하려고 아마 그런 거 전술적으로 네. 가지려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렇죠. 그 성남서중 그 디펜스 태클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후반전 킥오프로서 경기가 다시 후반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되는 성남서중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양정중학교입니다. 자,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과 동시에 러크. 9번 위대한 선수가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 저 이게 패스해도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다시 한번 러크. 성남서중 12번
그 유현우 선수가 그 혼자 하는 경향이 많아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노려봅니다. 그 옆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패스 한 다음에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락커 형성이 이루어졌고요. 럭크에서 업사이드 됐기 때문에 퀵플레이 좋았습니다. 퀵플레이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럭크. 자, 지금도 그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패스를 하려고 하더군요. 네. 잡히기 전에 패스를 해야만이 볼 받는 리시버가 네. 여유 있게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공을 안정적으로 캐치를 했을 때 이 상하 좌우 움직임 밸런스 이동을 통해서 선수를 또 페이크 동작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볼 가진 사람이 본인이 그만큼 뛰면 뛸수록 네. 상대방도 본인이 뛴 만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갖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스크럼으로 경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전반전에 두 번의 스크럼이 있었는데 성남 선수들이 모두 투입권을 가졌습니다만 턴오버. 하지만 이번엔 양정 중학교가 가져갑니다. 자, 이번 킥은 높게. 킥이 좀 미스를 했는데요. 시범 네. 선수 캐치를 잘했고요. 자, 공의 소유권은 가져왔습니다. 럭크. 럭크에서 그 서 있지 말고 푸시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공이 조금 뒤늦게 나왔는데요. 다시 오른쪽으로. 아, 지금은 이대로 턴오버가 되게 만듭니다. 자, 노컬한 걸 다시 이제 카운터 했었습니까? 네. 아, 쉐이더 플레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다시 한번 더 라크. 3번 이완 선수 스피드 좋았습니다. 천천히 오른쪽 공간을 열어봅니다. 자, 포인트 다시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좋고요. 다시 한번. 아, 그 하프 참 재치 있어요. 수비를 묶어놓고 다시 한번 라크. 자, 패스 좋았고. 그리고 왼쪽 선택, 왼쪽 선택. 다시 한번 더 이 태클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태클. 힘으로써 앞세우고 있는 양정중학교 프로 미호환. 자, 이호환 선수가 끝까지 좁은 공간에도 쓰러지지 않고 상대방이 태클 들어와도 불도저처럼 그렇죠. 지금 컨택을 하면서 지금 볼을 완벽한 우리 뼈를 맨들어줬지 않습니까? 라인 근처에 자주 위기 상황. 하지만 이것을 뚫어냈던 양정중학교 후반전 첫 트라이의 주인공은 양정중학교 주인공 신현수입니다. 자, 5번 로코 신현 선수가 백스처럼 어떤 몸 움직임을 갖고 지금 트라이하고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기 전에 3번 이유한 선수가 성남 서중 그 3명의 선수들이 그 디펜스가 들어와도 네. 물러서지 않고 컨택을 하면서 그 지탱하는 힘이 그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그 3번 선수가 쓰러지지 않고 저 버튼이 신호 갔다 보니까 다시 또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럭크요. 여기서는 2번 트라이는 사실 유호환이 거의 한 60%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치 있게 또 6번 양정 그 이현 선수가 재치 있는 패스 그렇죠. 좋았고요. 그 5번 그 신현 선수가 그 움직임을 좋은 움직임을 갖고 트라이하고 성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번 컨버저 킥도 가까우면서 쉽게 성공. 점수 차를 더 벌려놓게 되는 양정중학교입니다. 자, 성남 서중 선수들이 지금 뭐 표정을 보니까 지금 포기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후반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양정중학교 12번 유영민 선수의 눈만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학교 선수 같지 않고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자, 점수차가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점수는 45-10. 자, 1번 박승선 선수가 그 드롭킥으로서 리스타트 킥을 하는데요. 이 박승천이 경기 시작할 때 킥오프로서 좋은 분위기 가져가고 그때 첫 번째 선취 트라이는 가져갔던 팀이 바로 성남 서중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포지션이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선수가 부상을 위해서 네. 위치가 지금 SO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자, 공간 활용 좋고요. 웨이크 동작이 자, 왜 그대로 다시 한번 자, 오른쪽으로. 아, 지금은 리시버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네, 나간 다음에 나가면서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도 공의 소유권은 유지했습니다. 아, 이대로 턴오버. 자, 지금 그 이 포인트에 성남 서중 선수보다 양준혁 선수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 힘에 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하게 자,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양준혁께서 그 버튼 힘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럭크. 자, 6번 그 하프. 럭크 후에 그 조그만한 선수가 그 쉴드 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패스를 주고 자,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패스. 태클 이겨내면서 그대로 공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양정중학교
자, 이완 선수 보드 포지션이 풀업인데도 불구하고 저 여유 있게 지금 트라이 후에 그 관중들한테 손을 흔드는 그 여유로운 모습. 네. 자, 여기까지 정말 물 흐르듯 잘 연결됐었던 패스 연결 동작, 그리고 이완이 직접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50-10. 여기서 다시 한번 컨버전 킥까지 가져가는 양정중학교. 그리고 역시나 킥커는 윤영민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성남서중 입장에서는 후반전 때 빠른 타이밍에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씩 벌어진다는 점, 선수들 입장에서 조금 기운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시작한 지 후반전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교체를 연속적으로 줬지 않습니까? 네.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선수들이 어떤 집중력을 갖고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네. 뭐 포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장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워낙 또 날씨가 굉장히 그 이 무덥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또 신체적으로 이 기분이 업돼야만이 그것도 어떤 체력적으로 네. 도움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성남 서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또 중등부 경기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역시나 이 중등부 선수들이 이런 결승 무대를 통해서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고 경험이고 경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형일 박창현 선수가 그 좀 킥도 공을 이용한 여유 있는 킥을 했고요. 네. 자, 성남서중 그 9번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선수가 움직임을 갖고 지금 그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성남서중 선수들이 서포트 해주는 게 지금 없어요. 부족합니다, 선수가. 그렇죠. 계속해서 오히려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는 팀은 양정중학교입니다. 자, 지금 안쪽으로 패스 굉장히 좋았어요. 패스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풀백까지 이겨내면서 3번 이완 선수. 그리고 이완 대단합니다. 트라이를 다시 한번 추가합니다. 아, 이완이 전반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 후반전 때 거의 히어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완의 추가 트라이. 자, 여기서 그 장면에서 안쪽으로 패스해주면서 3번 이원 선수가 그 패스 갖고 30m 독주에서 득점하고 연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쪽으로 패스해주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그 패스 장면만 본다면 사실상 거의 뭐 성인 대표팀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연출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패스해주면서 그 페인팅을 쓰면서 안쪽에 카바오는 3번 이원 선수한테 연결해줬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은 뭐 고등학교에서도 나오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아, 이완 선수가 이 세레모니를 많이 준비했나 봅니다. 네, 이제 여유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양정중학교 선수들 표정을 보면요, 여유 있는 표정이지 않습니까? 박경 해설위원도 앞서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가대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가대표 경기 또 외국 팀들 같은 경우에 정말 화려한 세레모니도 이 트라이 이후에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세레모니도 하나 일종의 관중들을 그 즐겁게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또 어린 그 중학교 선수들이 자기에 대한 표현을 마음껏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멋진 아주 이색적인 세레모니를 보여줬던 이완. 그렇지만 그 럭비에서는 그 럭비에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을 그 약올리는 어떤 그런 행위는 그 룰로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벌을 받게끔 그렇죠. 돼 있어요. 또 럭비 정신 얘기해 주셨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또 노사이드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끝나는 후에는 뭐 조르만 치열하게 경기를 하더라도 끝난다면 그래서 노사이드 서로가 적이 없다는 뜻으로 그렇죠. 같은 그 한 울타리에서 뛰었기 때문에 서로 우정과 우애를 갖고 하는 경기거든요. 일단 또 중등부 경기라면 이 선수들이 또 어떻게 본다면 아직 같은 팀이 될 가능성도 아주 많은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태클 러크. 자, 정확한 러크. 여유 있게 킥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킥으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낮은 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박재형 선수가 그 어떤 여유를 갖고 지금 이제 스쿼드 많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공간을 이용한 킥, 그 터치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준중학교 보드 선수들이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 이제 터치가 됐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제 라인 아웃이 이루어졌고요. 볼 투입은 정확하게 그 정중앙으로 투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자기 쪽으로 치를 치게 되면 라스트에서 15m 지점에서 스크라임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앞선 라인 아웃에서는 턴오버를 당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성남 서준이 가져갑니다. 자, 아 지금은 오히려 백보다는 볼을 잡아야 되줘야 되는데요. 그 세이빙이 필요한데. 네. 아쉬운 실수 양정중학교 그리고 트라이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골대 근처에서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그리고 트라이 있어요. 이번에도 성공시킵니다. 점수를 더 벌려놓게 되는 양정중학교. 그리고 이것도 성남 서중이 아쉽게도 이 실수에서 조금 비롯된 장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염적에서는 완벽하게 라인아웃에서 볼 수령의 한 볼을 캐치를 했는데 불구하고 녹백을 쳐서 네. 상대방에서 찬스를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양정중학교에서는 리시버가 이제 스윙백이 없는데 네. 큰 스코어로 벌이다 보니까 그 여유 있게 그 멤버 교체를 해줄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죠. 아 지금 이제 그 18번 선수를 멤버 교체를 해주네요. 자 선수 교체 서성원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버전 킥을 역시나 준비하고 있는 윤영민. 양정중학교는 모든 컨버전 킥을 윤영민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 컨버전 킥 성공. 자 이제 오늘 결승전 게임에서 이제 그 생각보다 스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선수들이 또 고등학교가 있는 또 언제든 또 이제 시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거 정신도 중요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용 확보 게임에 이미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앞서 이제 박경혜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등부부터 럭비를 시작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남 서중 입장에서는 뭐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선수들이 언젠가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기를 조금 더 응원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자 리스타트 킥업 굉장히 좋았어요. 드로키 여기 다시 한번 저렇게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노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양중학교 6번 이현 선수가 지금 볼 잡다가 강하게 그 푸시를 해주다 보니까 노콘을 했어요. 그 지점에서 스크림이 이루어졌고요. 이 강한 경쟁에서 상대편에게 노콘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방법이죠. 네. 쉽게 상대방을 반칙으로 이끌어내는 네. 방법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노코는 한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뼈 아프기 때문에 이 심적 부담도 커질 테고요. 그럼요. 위축될 수도 있어요. 네. 자 지금 그 좋은 그 지역이거든요.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좀 자신감을 갖고 좀 플레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번에도 스크럼은 양정중학교 가져갑니다. 지금 후카가 볼 빼는 동작이 굉장히 늦어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조금 좋았고. 높았는데요. 패스가 부정확했지만 여기서 지금 그 양정중학교 7번 박창혁 선수가 그 어떤 공간을 이용한 좌우 움직이면서 패스를 해줬는데요. 네. 그 11번 이철민 선수가 볼 맞는 위치가 너무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여유 있게 좀 뒤에서 잡았으면 또 드라이브 트라이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정중학교 선수도 점수 차는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마지막까지도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간에 그 물 먹는 워터 타임 시간이거든요. 네. 앞선 전반전에도 이제 워터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워낙에 이제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 쉬면서 수분 보충을 해줘야지 또 선수들 건강과 또 안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오늘 경기를 주관해주는 심판진들도 이렇게 수분 보충을 좀 해줘야 되고요. 자 심판 그 김철규 선생님이 네. 또 럭비 심판은 또 이 볼하고 가깝게 근접하게 있어야기 때문에 네. 선수들과 똑같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른 종목처럼 굉장히 럭비 심판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또 체력적으로 많이 보강을 또 해야 되고요. 그렇죠. 볼하고 이제 거리가 멀다 보면은 본인이 보이지 않게 또 실수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워낙에 이제 선수들이 여러 선수들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심판의 입장이 아주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심판 입장에서 또 사람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비디오 판독도 도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이드에 있는 그 어스넌트 레프리가 네. 그 레프에 대한 어떤 그 보조적인 역할을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심들의 눈과 어시스턴트 레플리의 눈과 주심의 눈 그리고 카메라의 눈까지 합쳐져서 아주 공정한 경기가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패스 좋았고요. 나가면서 아 지금도 약간의 미스플레이. 볼을 갖고 있는 정말 그 양정중 학교 6번 이현 선수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 자그만한 선수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디펜스 1선에서 타클을 하면서 하는 그 저런 모습이 네. 진정한 그 럭비의 어떤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되네요. 이 신체적인 조건은 사실 지금 이현 선수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왜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럭크 상황에서든 이현 선수가 들어가 있다는 점 확실히 칭찬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패스한 다음에 그 성남선 7번 선수가 잡다가 놓쳤는데 네. 그 6번 선수가 포기 않고 와서 타클을 하거든요. 그렇죠. 타클 후에 그 일어나면서 볼을 취급하는 동작. 좋습니다. 자, 이현 선수가 이제 볼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과연 얼마나 또 성장할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이 중동부 경기는 역시나 이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할지 성장세를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는데요. 네, 그럼요. 그 럭비는 그 각각에 대한 포지션이 네. 뭐 신체 조건이 작달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 그 한 명이 그 팁을 쓰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그 스윙 플레이 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원핸드 패스다 보니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아, 지금도 안쪽으로 패스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라인 아웃이 이루어졌고요. 네, 라인 아웃. 좀 양윤중 학교 백 라인이 지금 플레이 하는 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후반전 17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점수차는 54점차 64-10 조금은 많이 벌어져 있는 중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이제 그 후반 10여분 남았거든요. 그 성남도 선성들이 힘을 내서 그 좀 트라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경기장 정남 강진 하멜럭비구장에는 뭐 성남 서중 학부모님들 그리고 양정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와서 응원전을 아주 열심히 펼쳐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태클 후에 태클러가 그 볼 주변에서 얼라명 플레이어가 서 있지 않고 볼 주변에 엎어졌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거든요. 그렇죠. 볼 주변에서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고의로 또 엎어져서 안 되고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매너에 대한 문제나 또 경기의 공정성 그리고 선수들의 안전을 모두 배려한 그런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볼 나가는 어떤 거 이 방해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페널티킥이 주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네. 자, 라인아웃 형성이 이루어졌고요. 그 페널티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남 서중이 그 볼 투입권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전반전보다는 이 라인아웃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남 서중학교인데요. 자, 지금 볼 받는 스로우하고 볼 캐치하고 볼 캐리어하고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성남 서중 다시 뒤쪽으로. 자, 1번 선수가 하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 자 나가면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한 번에 마지막 트라이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는 성남 서중학교입니다. 좀 바깥으로 움직이면서 아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자 12번 선수 좌우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의 과정 마지막에 라인을 넘어서 트라이를 성공시켰다는 판정이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지금 저 성남 서중 12번 선수 유현우 선수가 좌우 움직임을 갖고 그 트라이 지금 볼이 그 인골 라인하고 같이 그 맞닿았거든요. 네. 인골 라인만 닿아도 그 이 트라이하고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유현우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성남 서중 점수 15-64 후반전 첫 번째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컨버전 킥까지 위치를 좋게 가져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 서중 선수도 몇몇 선수들이 그 움직임이 좋아서 그 득점을 연결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컨버전 킥을 성공하면서 점수를 12점까지 높이고 있는 성남 서중학교입니다. 17점까지 올라간 성남 서중학교. 자, 지금 좌우 움직이면서 서버스는 어떤 그런 시작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그 태클 당한 후에도 그 트라이 찍는 모습 굉장히 좋았어요. 그만큼 유현우 선수가 점수차는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추격하는 의지를 보이겠다는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점수는 64-17 하지만 바로 직전의 트라이의 주인공은 성남 서중학교였습니다.
지금 같은 장면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이 선수들도 정말 큰 경력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플레이하는 과정에서는요 실수가 나오더라도 네. 포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리스타트 킥어 드롭킥으로서 이제 볼 잔볼이 정확한 좋은 위치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양정중학교는 한 명의 더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정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한 번에 길게 자, 좋습니다. 역시 킥으로 이렇게 공간을 열어놓는 플레이가 없었던 성남서중학교 첫 번째 킥이 아주 좋게 날아갔네요. 굉장히 그 중학교 답지 않게 네. 능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 12번 그 이 윤호 선수가 킥도 좋은데 그 전반전에 저는 킥을 했으면은 사실 그 많은 실점을 안 당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킥이 이렇게 좋은 선수가 있다는 점도 조금은 더 활용했다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럭비에서는 공격이 그 패스로서 공격하는 건 아니고 네. 킥으로서도 손쉽게 공격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양정중학교가 사실 몇 번의 트라이가 이 킥으로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압박을 줘서 네. 공을 가져왔었는데요. 자, 라인 아웃. 여기서 태클 럭크됩니다. 자, 럭크가 이루어졌고요. 자, 지금은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럭크 위에 이제 그 노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제 스크럼이 이루어졌는데요. 신현수 선수가 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무릎에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 신현수 오늘 두 번의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신현수도 아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22분이 지나가고 있네. 점수차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고 또 선수도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직전 어제까지만 해도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해상 체력적으로는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선전을 그 두 게임씩 하고 올라왔거든요. 네. 더구나 이 복중에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년중학교 입장에서는 좀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 25분 후반 25분 끝나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강하지 않으면은 그 선수들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태클 이후에 네, 정확한 태클도 좋았고 또 자세가 조금 높다 보니까 네. 저 부위에 고통을 호소했었던 신현수 선수인데요.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은 성남서중학교입니다. 자, 볼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가져옵니다. 됐고요. 그렇죠. 자, 나가면서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서서 패스하면 그 수비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지금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유현우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점수 22점까지 그 유현우 선수 좀 트라이가 성공하기 전에 지금 그 성남서중 선수들이 패스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서서 패스한 게 그 좋은 결과가 그렇죠. 됐어요. 유현우가 후반전 두 번의 트라이를 모두 성공시킵니다. 과감하게 중앙 돌파를 선택했던 것이 조금은 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지금 같은 장면은 성남서중 오늘 경기와 상관없이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고 조금 더 발전시킬 만한 부분이에요. 그럼요. 그 저 12번 유현우 선수가 신장도 좋고 스피드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찬스만 만들어지면은 개인이 돌파를 해서 트라이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컨버전킥 박승천 이번에는 성공시킵니다. 박승천 선수가 이제 앞선 전반전에 두 번의 트라이는 좀 코스가 어려웠습니다만 쉬운 코스에서는 역시나 안정적으로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 찍는 과정에서 그 컨버전킥을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트라이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점수는 24대 64 이제 후반전 시간까지 거의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양정중학교와 성남서중 성남서중이 마지막에 두 번의 트라이를 성공시켰다는 부분도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고 양정중학교는 본인들의 기량을 충분히 뽐냈던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부자 소리가 이제 끝났다는 네. 부자 소리가 울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항상 럭비 중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조소리 이후에도 잠깐의 플레이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대로 경기 종료가 선언됩니다.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 중등부 우승팀은 양정중학교입니다. 64-24 결승전 무대에서 양정중학교가 이 초반에 전반전에 벌려놓은 점수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승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상 외로 큰 스코어 차로 지금 저기 양정중학교가 올해 그 전국대회에서 그 세 번째 우승을 했거든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남서중 선수들이 해주는 모습도 그 칭찬할 만하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어른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바로 다음 경기는 고등부 결승전 부천북구와 백신고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아주 큰 기대를 할 만한 경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부천북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가 충북이 때 그 두 팀 다 결승에서 만났거든요. 네. 올해 이제 세 번째 이제 전국대회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충계리기 때는 그 백신고등학교가 우승을 했고요. 네. 충무기 때는 부천북고등학교 우승을 했거든요. 네. 이제 세 번째 전국대회에서는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을 할까요? 자, 오늘 이제 결승전의 세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대통령기 전국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첫 번째 경기였던 중등부 결승전은 양정중학교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양정중학교 입장에서는 올해만 벌써 전국대회에서 우승컵을 계속해서 휩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충무기전 우승을 했고요. 또 대전 충무기 시합도 우승했고요. 네. 또 대통령기 전국 종무선권대회도 우승을 했습니다. 최재열 감독 입장에서는 뭐 이 선수들에게 앞선 이제 공약으로서 진도를 가겠다고 했는데 진도에 가는 공약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휴식을 가진 뒤에 고등부 결승전 백신고등학교와 부천북고등학교 경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대한 그리고 SO의 이정민 그리고 윙의 그 좋은 선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성남서중 입장에서는 그 충북이 또 서북전을 하는 그런 그 경기에도 출전하고 오늘도 결승한다는 게 사실 그 선수들 정도 시합 보입니다. 선수들이 아주 눈빛이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껏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충분해서 그렇습니다. 차의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상태에서 두 손을 잡고 타야 되는데 옆으로 패스했으면 손쉽게 이쪽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두 명의 태클을 이겨내고 5번 장면 그리고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주장 이승우 선수가 트라이가 성공을 했습니다. 앞서 이기수의 트라이가 저렇게 바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번에는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이겨내면서 그대로 트라이. 아직 트라이가 넘지 못했어요. 아,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태클 후에 태클다운 한 다음에 성남서중 5번 이용민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급볼을 다시 심은 다음에 트라이하고 연결을 했거든요. 그렇죠.